ICT에서 도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서서 7강입니다. 에서서 7강을 보겠습니다. 역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차곡차곡 흘러간다. 차곡차곡 흘러가는 게 역사다. 에서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시대마다 어떻게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고 챙겨서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가가 잘 기록되어 있다. 네. 제가 에서더서를 볼 때 에서더서가 1장에서 10장까지 되어 있는데 가장 아슬아슬 조마조마 위태위태 간들간들하게 보는 것은 에서더가 배짱을 부리고 임금님이 네 소원을 말하라 할 때도 소원을 얘기 안 하고 잔치날 오라 하고 그 다음날 잔치 가니까 또 소원을 얘기 안 하고 내일 다시 오라 하고 겉통에 내가 죽을 뻔했어요. 뭔 여자가 이렇게 배짱이 세냐, 무슨 여자가 이렇게 여유가 만만하냐 이 말. 그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꽉 타이밍이 맞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벌어지기 위해서는 필요 충분 완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네. 임금님이 따라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죽었다 해도 소원을 안 하고 잔치에 오라 해서 잔치에 갔는데도 소원을 안 하고 그럼 다음 잔치에 또 오세요. 계속 미루고 연기하고 이러는 가운데 그날 밤에 임금님이 잠이 안 와가지고 불면증이 와가지고 그 사이에 궁중에 일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모르드의 기록이 쫙 나타나면서 그런 모르드에게 선물을 줬냐 안 줬냐, 안 좋다 하니까 모르드를 불러드리라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그 전날 밤에 두 번째 잔치 전날 밤에 잠을 못 이루면서 이 불면증에서 궁중 일기 역대 일기를 읽으면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짜 잠 못 이루시는 분이 계셔요. 맞아요. 그분은 시편 121편 4절에 따라합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특히 그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너무 약해가지고 왜 이삭이 약하냐 그러니까 엄마가 90에 나와서 약하다는 거예요. 이런 90대 할머니가 애를 놓으면 찌찌를 빨아먹었겠어요? 못 빨아먹겠어요? 아버지는 100살, 엄마는 90살. 그래 이삭이 워낙 해청해청 비실비실하니까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다는 왜 깜빡 저는 순간 죽어버릴까 싶어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아기가 밤에 아프면 엄마가 자빠져 자요 신경을 써요. 신경 써야지 죽을 응급실에 가야 되냐. 체온을 재보고 우며 40도요 40도. 엄마가 아가야가 아프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근데 게으른 아빠는 또 자빠져 자버리면. 제가 옛날에 아기를 보았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들 아기 때 그래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아들을 침대에 던져놓고 난 잤어 그냥. 그때부터 집사람이 나를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해.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아빠는 피곤하면 자빠져 자겠더라고. 엄마는 자요 안 자요? 안 자요. 아빠는 자 그랬어. 저는 그래 잤어 그때. 그 많은 그 밤 중에 왜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냐 이거예요. 그 많은 책 중에 왜 그 모르드의 기록이 있는 그 책을 뽑아오냐 이거예요. 이 모든 게 이제 타이밍이만 타이밍. 모세가 복을 받은 거는 다섯 명의 여복을 받았다 이런 말이죠. 첫째 모세는 산파의 복. 임금님이 산의 아이는 태어나면 하수까지 던져 죽으라고 어명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는 못 죽인다 그래서 산파들이 모세를 안 죽였어요. 죽여야 되는데 산의 아이는 하수까지 던져 죽여야 되는데 안 죽였어요. 산파에게서 살아나고 두 번째는 누나를 잘 만났어. 누나가 끝까지 초적 60번 해가지고 동생이 낙동강 동동 떠내려갈 때 끝까지 따라갔다니까 누나가 따라갔다 아이고 다리에 안 따라가면 이리 복잡해진다니까. 누나가 그 공주님한테 엄마를 유머로 소개해 준 거잖아요. 누나 세 번째는 공주를 잘 만났어. 공주가 해필 그 시간에 때가 차가지고 아우 근지러워라 아토피가 생겨가지고 때가 참에 목욕하러 공주님이 얍실얍실 가고 모세가 동동 떠내려오는 게 아다리가 되네. 아다리 알아요? 딱 거기에 맞아 떨어지는 게 타이밍이 시간이 맞췄던 거. 한 시간 빨리 가면 모세가 안 떠내려고 한 시간 뒤에 가면 동동 떠내려고 헛방이라니까 그 시간에 갑자기 아우 아토피 아우 간지러워 때가 참에 목욕을 하러 가고 싶은 타이밍.
그리고 이제 그 시녀가 건져 와서 시녀가 생각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 모세 똥기저귀를 시녀가 갈아 끼울까요? 공주가 갈아 끼울까요? 시녀가 생각 잘해야 막 꼬르륵 하고 죽었다고 채워야지. 그거 건져 왔다가 일복이 터질 긴데. 네. 불쌍한 느낌. 너무 불쌍해라. 그래가지고 건져 온다니까 시녀가. 네. 그 다음에 엄마. 하여튼 지하 저쪽으로 돈 받아먹은 거는 요게벳 모세 엄마밖에 없다 그러잖아. 유모가 됐으니까. 그 모세가 그렇게 산파를 통해서 누나를 통해서 공주를 통해서 타이밍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 모든 건 타이밍이라니까요. 그래 이제 임금님이 책을 듣고는 하하 모르토케가 그런 착한 일을 했구나. 그래 모르토케가 상을 받았는가 하는 게 안 받아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임금님이 그 밖에 누가 없느냐 부르는 거예요. 그때 마침 집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하만이요. 하만이 이제 모든 준비를 모르드길 줄 준비를 다 해놓고 급하게 임금님을 아련해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윤호를 받기 위해서 하만이가 왕궁에 쑥 들어오는데 임금님이가 걔 밖에 누구 없느냐 하는데 하만이가 네네네 제가 있습니다 하는데 들어와가지고 이제 역사가 짱 벌어지는 거예요. 요거 이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에스더가 하루를 연기했기 망정이지. 하루 연기 안 했으면 이런 역사가 작품이 안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만이 들이닥치면서 하만은 이제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도 오니까 임금님도 해필 또 찾네. 지금 들어가서 임금님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모든 윤호를 받아가지고 이 서신을 보내가지고 이 모르드게 족속을 작사를 내리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나쁜 사람 하만은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리라고 믿기 때문에 어머야 임금님 또 해필 찾네 나를. 그래가지고 이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만이 이제 왕 앞에 들어가니까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 종직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래 왕이 물어보니까 지는 생각에 이거는 나를 두고 한 말이지 나한테 또 복 주시려고 이러지 이래가지고 이제 나발나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만이 얘기하는 게 첫째는 임금님 그런 사람은 왕의 옷을 딱 입혀가지고 대왕이 타는 말을 태워가지고 존경함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만은 또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나라 중에 제일 높은 사람 가장 높은 방백이 그 사람을 이렇게 딱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가 제일 높으니까 이제 뭐 하여튼 지는 최고로 대우받고 이제 지가 왕의 귀를 걷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마루에 태워가지고 온 성을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앞길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존귀하게 하도록 그렇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임금님은 지금 모르드기에게 그걸 시키려고 하는데 지는 지가 그 주인공인 줄 알고 막 나발나발 하면서 이제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근데 하만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돈은 많았어. 권력은 많았는데 존경을 못 받는 거야. 이게 사람들 앞에 자기가 이제 그래야만 막 말 타고 임금 말 타고 높은 데 따라서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존귀하게 받는 그걸 원하는 거야. 따르다 남자는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여자는 사랑받기를 원한다. 남자는 사람들이 있는 중에 제일 꼭대기에 지 혼자 제일 높은 자리 있는 게 제일 좋대. 인정받고 존경받는 걸 남자는 최고로 생각하고 여자는 꼭대기에 혼자 있으면 안 되고 제일 가운데 한복판 있고 모든 남자가 지를 쳐다보는 걸 좋아한대. 그렇잖아요. 그래 여자는 관계 한복판에서 모든 사람이 지를 이뻐하는 걸 좋아하고 남자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견제하면 라이벌 의식을 느껴서 안 되고 모든 라이벌을 부르고 지 혼자 높은 자리에 있는 걸 남자는 존경 여자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해라. 아내들아 너가 아내들을 너가 남편을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나와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자는 남자가 우리 남편 짱이다. 남자가 대단하고 존경스러울 때가 멋지대. 남편 보고 언니 귀여운 거 이러면 좀 안 돼 이거는. 남편이 사랑스러우면 안 되고 남편은 참 우리 남편 멋지다. 아주 돈 버는 거 보면 일하는 거 보면 우와 대단해. 그래서 대단하다고 하면 대가리가 단단하다. 남편이 멋지고 인정스럽고 존경스러울 때가 최고고 남자는 반대로 여자가 사랑스러워야 돼. 엄매 귀여운 거. 사랑스러울 때가 좋지. 남자가 여자를 존경하면 집구석이 안 돼. 그거는. 이 반대로 되면 안 된다. 이 하만의 결핍이 뭐예요?
존경을 못 받는 거야. 이 독종이 되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 순간 자기가 이제 존경을 받을 줄 알고 이제 그게 나발나발 하는 거예요. 왕이 이제 명령한대 하만에게. 그러면 유대인 모르드에게 그렇게 하라 하니까 하만이 정신이 뽕 나가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버린 거예요. 이제. 여기에 모르드기가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건 성경의 다섯 번 가운데 첫 번째예요. 이제 이때는 다 드러난 거예요. 모르드기도 유대인, 에서드도 유대인. 그전에 이걸 숨겼거든요. 죽을까 싶어서 이걸 숨겼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본색이 드러나고 사람은 항상 아이덴티티, 정체감이에요. 나는 엄마다. 나는 사랑받는 딸이다. 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사람이 자존감, 자아상, 정체성이 중요하다니까요. 예. 내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정신이 분열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모르드개가 이제는 유대인이고 에서도 유대인이고 다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유대인 모르드개에 네가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역사가 완전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만에 의해서 이 모르드개가 이 핍박을 받고 어려운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모르드개가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만이 이제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고 그동안 이제 하만이 모르드개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르드개를 존경하게 되고 이게 전부 반대가 돼요. 그동안 모르드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금식하라고 울었는데 이제는 이 하만 짓고 세계 이제 울고 불고 모든 게 반전이 역사가 역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만을 얼마나 급속하게 몰락을 시키는가가 성경에 에서더서 6장 10절에 따릅니다. 속히 6장 12절에 급히 6장 14절에 빨리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보면 어떨 때는 막 서두르고 급하고 막 몰아치듯이 가고 막 급하게 빨리 속히 하고 어떨 때는 이게 해가 지는지 안 지는지 하루를 연기하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고 고생은 많아도 기적은 순간이라니까요. 응답받고 해방되고 구원받고 치료받고 보면 옛날에 끔찍하고 아찔하고 그런 순간이 초계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가자 쭉쭉 힘들었던 만큼 추억이 되는 거예요. 아팠던 만큼 그게 추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옛날에 막 시급을 하고 환장을 하고 막 그런 얘기는 두고두고 얘기합니다. 그냥 물에 물탄 듯이 얘기는 지나가. 그에 그냥 소풍 가서 그냥 대충 놀다 온다 가서 막 개고생하고 해외 가서 여권 이자 뿌리고 막 그런 건 두고두고 얘기를 해. 예.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여기에 그런 하만의 가정이 요장에 와서 그 두 번째 잔치 때 싹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7장에 가서 보면 이제 이 7장에 두 번째, 다섯 번째 잔치가 나와요. 거기는. 에서드서는 잔치를 해서 잔치를 하는데 두 번은 초반에 그 전쟁을 준비한 아수르 왕에서 됐고 한 번은 와서디 폐위된 왕비에서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이 에서드에서 되는데 이 마지막 잔치가 이제 에서드서에서 이게 잔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잔치에서 이제 최후의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잔치에서 임금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기다리고 미루고 미루다가 네 소원이 먹고 이래 물어보니까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었던 하만이 이제 기절 초풍을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 임금님 있는 앞에서 이제 그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이 하만이 다리 되니까 이제 기절 초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더의 생각은 항상 내 한 사람 내 몸에 어떤 뭐 이쁜 거 피부 뭐 이런 걸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나라와 민족을 대국적으로 고민을 했다니까. 성경에 보면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게 한 가지 큰 근심이 있는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따르자 나의 형제 곤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내 가족들 내 친척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내가 막 저주를 받더라도 내 가족들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에서드가 그런 마음이에요. 나는 왕비가 돼서 괜찮은데 내 죽어가는 동포들을 유대 민족들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괴계를 고약한 작전을 세운 게 하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드러나니까 7장 7절 8절 같은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왕이 왜 밖에 나간지는 몰라. 하여튼 뭐 화가 났든지 뭐 오줌이 매려웠든지 해가지고 이제 임금님이 잠시 자리를 잔치상에서 나가는 사이에 이제 하만이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해요.
하만이 에스더 앞에 가서 답장 매달리는 거예요. 제발 이제 목숨만 살려달라 매달리는데 이제 그때는 이런 로마의 파티를 할 때나 유대인들에게 잔치를 할 때는 보면 긴 의자에 이렇게 약간 누워서 이렇게 음식을 먹어요. 그 유대인의 로마인의 이 페르시아의 그 방식이 긴 의자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그래서 음식을 먹고 잔치를 하는데 왕비가 이렇게 앉아 있는 누워 있는데 이제 하만이 급하니까 그 가서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임금님이 다시 들어와. 읽어보니까 저 썩을 놈이 아주 왕비를 강간을 하네 이래가지고 바로 막 무리들을 시켜가지고 얼굴을 감싸고 나가. 성경은 얼굴을 감쌌다는 것은 사형. 저건 이제 다시는 앞을 못 보게 하는 거야.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타이밍이 이게 묘하게 갑자기 그때 임금님이 오줌 메울 게 뭐요. 갑자기 임금님이 안 나가야 되는데 나갔다 돌아오는 사이에 하만은 이제 이 시간밖에 없으니까 이제 죽느냐 산. 그 비서들이 누워있는 왕비 앞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하니까 이게 영판 들어두면 저놈이 왕비를 급탈을 하네. 반드시 사형을 선도하니까 이게 여기서 다 이제 역사가 뒤집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타이밍이 잔치를 두 번째로 연기를 하면서 그 사이에 시간이 기가 막히게 착착착착 부르고 나가고 들어가고 찌뽕하고 이게 이제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이 에서도 이제 말미에 흘러가는데 하만은 마지막 희망이 이제 왕비한테 살려달라고 하는 건데 그걸 또 임금님이 볼 때는 임금님이 덜컥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놈이 아주 죽으려고 서탭을 바른구나. 그러니까 무리들을 시켜서 얼굴을 감싼다는 이 표현은 사형 언덕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잡혀나가는 거예요. 7장 9절 10절에 가보면 왕의 일곱 내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또 하르보나가 있어요. 하르보나. 아까 그 누가 있다 했어요? 아까 그 또 내시가 하나 있었다 했잖아요. 하닥, 파닥, 파닥 하는 하닥이 또 이제 에스더가 모르사를 찾는 여기는 또 내시 중에 하나가 하르보나가 있었는데 하르보나가 또 꼬질러기를 저 하만 집에 마침 그 교수형 할 장대를 하만이 만들어 놨다는 걸 꼬질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놈을 사형을 시키라 했으니까 그럼 거기 갖다 달아라. 이게 착착착 자기 눈을 자기가 쏘신다니까요. 지가 만들어 놓은 거 이걸 지가 달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 하르보나가 임금님한테 고자질을 하는 거 보면 이제 이 수산성에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 존경을 못 받은 거예요. 아래 것들이 다 일러 바치고 아래 것들이 다 공조를 하니까 그래서 항상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사랑하고 존경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걸 못 받으니까 이렇게 종들이 다 꼬질러가지고 지가 만드는 저 집에 있는 거를 거기 지금 교수형을 달리게 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고넬료는 역사의 물꼬를 틔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방인이고 군인인데도 항상 기도하더니 많이 구제하더니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고 이게 구제한 게 손길이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하나님 기억을 하시는데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부르면서부터 복음이 유대인이 있던 복음이 세계 일방으로 물꼬가 터지듯이 확 퍼져나간 데가 있대요. 어디 가서 숨통을 틔우는 사람 물꼬를 틔우는 사람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요 염장질하는 게 나요. 그 말이요 남에게 악역을 못된 데는 가지도 말고 꿈도 꾸지 말고 잠꼬대도 하지 말고 좋은 일에 쓰입니다. 좋은 일에 여기 이제 쭉 사람들이 나오는데 왕의 명령에서 하만은 끌려가서 지가 만든 교수대에 사형을 당합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인생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다. 사람은 다 죽는다. 헛되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만이 가지고 있던 총리 자리를 모르드게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이 에서서는 대체라니까요. 대체의학이라니까요. 와스디가 가진 왕비를 누가 대체해요? 에서도 왕비가 대체하는 것이고 하만이 총리로 있던 자리를 모르드게가 대체하고 다 대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니를 대체해서 다른 사람을 쓰는 게 낫겠어요? 니가 오래오래 길게 길게 쓰임받는 게 낫겠어요?
항상 여러분이 오래오래 길게 길게 곱게 곱게 쓰임 받아야지. 너는 유통기한 끝. 너는 폐위. 그 다음에 다른 여자를 세우면 안 된다니까. 네. 항상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고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여기는 에스더서에는 하만에게서 모르도게 와스비에서 에스더. 성경은 다 대체라니까요. 예. 하나님이 엘리야가 때가 되면 엘리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수아가 모세가 다 되면 요수아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예. 여기에 대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왕의 인장 반지를 그동안 하만이 들고 설치다가 모르드게 주는 거예요. 아직 문제가 남아 있는 게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이 공문이 내려가 있잖아요. 예. 이거는 취소가 안 돼. 취소가. 이제 임금님은 하만을 처치했지만은 공문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야 돼. 그래 공문을 다시 보내야 돼.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 임금님 앞에 가서 이제 은혜를 임금님 이제 막 보기만 보면 이뻐하는 거예요. 그럼 보기만 보면 오케이 SK 통과요. 그래서 또 거물을 내밀어 가지고 거기서 조서를 만들어서 앞에 조서는 그대로 있고 이 페르시아 법이 이거를 무효를 못 시켜 임금님 도장 찍힌 거는 그 대신 그거 하나 덮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변경된 조서를 보는데 이번엔 반대로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거 싹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거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반드시 죽는다니까요. 예.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항상 사탄 마귀 악한 권세 공중권세바가 강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는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예. 이 위기를 거치고 난리 장판을 벌어졌지만은 여기서 두 번째 조서를 내려가지고 거기 룻기서 8장 6절을 보면 내 민족, 내 친척, 내 백성, 내 가족이라는 얘기하나. 예. 에스더가 내 백성, 내 친척, 내 가족을 위해서 편지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룻기서도 예. 똑같다니까. 룻기서 여자 이름으로 기록된 그도 보면 룻이 복을 받을 때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시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니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을 아시고 나의 거식을 아시고 맞춰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 룻기서나 에스더는 아주 개인적인 내 백성, 내 민족, 내 동포, 내 친척들을 살려내라는 그래서 조서를 보내가지고 이 조서가 똑같이 파발마를 통해서 이제 전국으로 배포가 되는 거예요.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싹 다 죽여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는 12월 13일 그날에 불어 불임절 그 제비뽑은 그날에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건 싹 다 죽이라고 조서가 다시 변경되게 나가면서 이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조서가 주전 474년 셋째 달 시반월 6월 7일에 이제 선포가 되는데 아직도 그 두 달이 더 남아 있는 거예요. 시간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8장에 가서 보면 15절, 16절, 10절에 푸르고 흰 조복을 입는데 푸르고 흰 옷은 페르시아의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아주 그 제복에 보면 중국에 가 보면 골든 칼라 황금색을 입잖아요. 그 색깔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집니다. 이게 정일품, 정이품 색깔이 신분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그런 왕들이 있는 그런 예복인 옷을 이제 모르드게가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모르드게가 조서를 들고 이제 수산성을 이제 지키는데 이때부터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가서 보면 하만의 열 아들을 포함해서 500명을 다 죽이고 유대인들이 이제 둘째 날에는 또 300명을 죽이고 모든 원수를 처분을 하는데 거기 재밌는 거 보면 따르다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하만은 돈 독이 올라가지고 재산을 다 몰수하려고 했는데 모르드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재산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돈을 밝혔던 여호수아 때 아간이 망하잖아요. 네. 또 그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가 성령님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먹다가 돈을 꼬불쳤다가 죽거든요. 초대교회 때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역사의 초창기는 강하게 역사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돈은 재산은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의 원수를 갚았지 재산에는 아무 손을 대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불임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유태인들은 절기를 잘 지키게 됐잖아요.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이 절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정생활 할 때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한 13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천년의 문화유산이 없어요. 문화를, 역사를, 전통을 만들어야 돼요. 가정에는 가풍, 여러분 나라에는 어떤 문화가, 전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날이 되면, 추석날이 되면 가족들이 다 모이고 설날에 세뱃돈 주고 윷놀이 한판 하고 하잖아요. 네. 여기 이 절기가 만들어졌는데 율법에는 없이 모르드개와 에스더에서 만들어진 절기가 부림절이에요. 그 부림절이 원래는 뭐예요? 제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는 날이 그 날이에요. 이 제비를 뽑는데 사람이 제비는 뽑지만은 허가는 결제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이 사람이 다 뽑아놓은 벌써 1년 전에 된 일인데 그때 뽑아가지고 12월 13일을 뽑았는데 그 사이에 반전에 역전에 역사가 뒤집어진 게 에스더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림절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 두 사람에서 매년 잔치를 하고 그때는 즐겁게 하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 항상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도 하지만 눈을 깔아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바라봐야 돼. 이 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내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잘난 사람을 보면 기분 나빠. 맞아요, 맞아요. 속상하다니까. 동창회 가서 제가 분명히 학교 다닐 때 내보다 가방끈이 짧았는데 제가 꼴등에서 끝에서 밑에 하던 게 저기 어째 저리 돈을 많이 벌어와가지고 정심지가 쏜다 하고 기분은 좋은데 기분이 나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람은 내보다 더 불쌍한 사람, 아픈 사람을 항상 바라봐야 돼요. 저희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우울증이 오신 거예요. 너무너무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목회를 못하시고 내가 너무 힘들어 못하게 돼가지고 교회 사표를 낸대. 교회 장로님들이 훌륭하셔. 장로님들이 목사님 힘드시니까 그냥 휴가하고 맨날 놀러 가라는 거예요. 제주도 가서 한 달 계시다가 하와이 가서 한 달 계시다가 맨날 휴가를 가라. 휴가도 한두 달이지. 노는 것도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지겨워요. 몸이 아파가지고 놀면 또 노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에 못 노는 게 재미있어. 그렇다 이분이 인도에 간 거예요. 인도에 그 아주 그 거지촌에 빈민촌에를 가서 봉사활동 갔는데 거기서 눈이 뻥 뜨인 거예요. 야, 내가 힘들다 못 살겠다 했는데 그 거지 발사계 같은 것들도 막 그리 열심히 살아가는 걸 보고는 아이고야 내가 오강에 받쳐서 똥 사는 소리 하고 잡아졌네 이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정신이 번쩍 들은 거예요. 우울증이 싹 나버린 거예요. 내보다 아픈 사람, 내보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나는 아무래도 복덩어리구나. 그러면 서럽고 분하고 섭섭증이 싹 사라진다니까. 이 부림절이라는 그런 거예요. 부림절은 항상 그 끔찍했던 그때 몰살을 당했던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거 가지고 애끼다 똥될짓 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부림절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절기가 올 때마다 6월절이다 이러면 그때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허리띠 졸라 매고 그때 급하게 밥 먹고 나올 때 그 무교병 발효가 안 된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빵을 그 씹어 먹고 그때 쓴나물을 먹고 그 가난한 그 시절을 추억하라. 예. 과거의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는 말아요 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비참한 꼬라지를 두 번 반복하지 않도록 해서 예. 역사를 과거를 기억하는 게 절기예요. 맞네. 절기 때 추억이 되고 그때가 이 날이 왜 만들어졌냐. 그 옛날에 모르드개 할아버지 모집사님이 애집사님이 에서더 그때 군사님이 만든 날이 되면 예. 나라가 죽어가는 풍전등화에서 모르드개가 죽으면 죽어리다 에서더가 모르드개가 이태를 위함이 아니냐. 지금까지 쌓아놓은 공돈 탑을 자기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이권을 밝히지 않고 정으로 살지 않고 뜻으로 살고 편리로 살아가지고 진리를 붙잡고 재미로 살아가지 않고 의미심장이 하다 보니까 이제 큰 역사의 아름다운 전통을 절기를 만들기 때문에 이 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세계 흩어져서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것들이 항상 유월절이다 부림절이다 장막절이다 절기 때 생각을 하죠. 예.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개고생을 했느냐. 그때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결단해. 그래서 이게 항상 추억의 계절을 살아가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독일 사람들을 600만 명이 가스실에 죽인 독일 사람들을 용서는 하지만은 늘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잊지를 말자. 그 과거에 비참했던 것을 안 잊기 위해서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킬 때 그때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율법 이 부림절이 되면 에서더 1장에서 10장을 다 읽어. 사람들이 읽으면서 막 하만이 나오면 발을 막 쾅쾅 굴리고 막
그때 이제 이게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예.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가서는 신학자들은 에서더서가 1장에서 6장, 10장까지 되어 있는데 에서더서의 주인공은 에서더겠지요. 예.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더서의 주인공은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에서더서 제일 마지막 장 한번 봅시다. 에서더서 제일 10장 마지막 3절은 에서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모르드게 칭찬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10장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엘의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단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에서더서의 결론은 에서더서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 이쁜 왕비를 그런 조카를 왕비가 되도록 오랫동안 고아를 데려다가 길러준 사람 누구?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아빠고 모르드게가 선생님이고 모르드게가 코치고 이 모르드게가 그 위기에 왔을 때 모르드게가 신앙의 자존심을 지켰다가 굴하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던 거 모르드게 때문에 이 사건이 생긴 건데 그럴 때 그 애지중지 곱게 수십 년을 길렀던 왕비 에서더가 삼촌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고 삼촌이가 내고 내가 삼촌이고 내 나라가 내고 내 민족이 내고 그런 공동체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모르드게에 대한 칭찬이 에서더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모르드게 어떻게 칭찬하는가 보세요. 모르드게가 왕의 다음이 되고 임금님 사랑받는 게 장땡이에요. 이걸 여자가 임금님 사랑받는 걸 은총을 받았다니까요. 예. 사랑받을 수 없는 여자 무수리가 궁녀가 임금님 사랑받는 성은이가 만극이가 황송이가 감촉이 갈 때 걸 은총을 받은 거고 여기는 예. 이 왕의 사랑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감옥에서부터 총리가 된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다니까. 예. 요셉이가 모르드게가 다니엘 이 세 사람만이 포로에서 밑바닥에서 최악에서 최상으로 된 사람이잖아요. 네. 왕의 인정을 받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라잖아요. 네.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기염둥이 이 중요하다니까요. 네. 이 사람은 왕의 인정받았지요. 그 다음에 누구 인정받았어요? 유다인 중에 동포들 중에 여러분 우리가 동족의 고통이라고 여러분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저 멀리 일본에 있는 사람이 할까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사람이 그 시기 할까요? 집안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욕한다니까 여러분 교회 같은 구역 식구들이 같은 성가대원이 여러분 시누이가 여러분 시동생이 여러분하고 시비를 걸지 이런 포동기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으면 손 들어봐 알아요 상처를 받지? 근데 여기는 모르드게가 잘한 거는 같은 동포들 동족들 유다인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니까요. 그 다음에 누구요?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은 여러분 하만이 못 받은 게 이거예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이고 썩어질 것을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존경받는 게 왔다라니까요. 존경받았지요. 그의 허다한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사랑받고 가까운 사람이 사랑받고 그 다음에 또 그의 뭐요?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해서 내 잘 먹고 내 자상 내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이 동포들이 잘 되는 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안위한다는 말은 잘 위로하고 안아주고 아주 따뜻하게 이래 위로하고 안아주는 그런 얼마나 감사해요. 네. 엄마가 여자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남편을 위로하고 피곤해 찌들은 남편을 만져주고 지친 아이들을 만져주고 찰떡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 형님들이 객지 나가서 공부하다 일하다 골병이 들어서 막 명절에 방학 때 고를 채우는 떡이 찰떡. 찰떡을 먹으면 자리 재가지고 빈 골이 찬다니까. 여기는 모르드게는 보면 전후 좌우로 아래 위로 사도 바울 얘기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올라운더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 시즌, 전천후 크리스찬. 집에서도 사랑받고 밖에서도 존경받고 나라에서 인정받고 이 모르드게에 대한 온통 칭찬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잠언서도 보면 잠언의 마지막에 보면 현숙한 여자, 현숙한 여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저 부모님을 공경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은 어디든지 이러면 사랑의 도사, 사랑의 박사. 저희는 참 사랑의 은사가 절절 넘치네. 그래 살아야지 치사반사같이 그래. 독하게 살아갔다. 애기도 똥될 짓 하지 말고 미움받고 구박받지 말고.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에서더서는 주인공이 에서더 같지만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더서의 주인공은 모르드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개가 여기서 그 불쌍한 조카를, 부모 없이 자란 조카를 다 미인이 되고 왕비가 되도록 수십 년을 키우고 수십 년. 사람이 하루아침에 뭐 피부 관리한다고 뭐 하루아침에 뭐 이뻐지겠어요? 성형 수술한다고 원판 불변의 법칙이 뭐 피부 잡아 땡긴다고 이뻐지겠어요? 그렇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몸이 강건하고 영혼이 해맑은 사람, 참 저 사람은 영이 맑아, 정신이 반듯해, 관계가 좋아, 어디 가든지 원만해,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여움 독차지하고 음식은 솜씨가 좋고 눈에는 총기가, 마음에는 용기가, 몸에는 생기가, 일에는 솜씨 향기가, 뭐든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예. 지금 여기에 그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라 하듯이 여기에 모르드개에 대해서 아주 다각도로 전천으로 칭찬, 인정을 하는 게 에서서의 말미라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그는 잡초를 뽑고 꽃을 심다 떠난 사람이다. 꽃을 심다 떠난 사람이다. 멋있잖아요. 늘 잡초는 뽑고 꽃을 심는 사람이 누군가. 이게 에이브람 링컨이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래요. 에이브람 링컨 알아요? 네. 세상의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맞지. 미국의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 네. 그는 엄마가 늘 어릴 때 성경책을 들려주고 성경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을 롤모델로 삼아서 살았던 사람이 에이브람 링컨이잖아요. 네. 그는 자기는 살아갈 때 항상 잡초는 뽑고 꽃은 심고 어디 가든지 나쁜 거 안 좋은 거는 꿈도 꾸지 말고 잠꼬대도 하지 말고 좋은 일에 쓰임받고 부름받고 섬기고 존경하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여기에 에서더를 지금 빗대서 얘기하는 말이에요. 예. 아니, 모르드개와 에서더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네. 모르드개가 아까 그 마지막 모르드개 에서더 마지막 10장 끝절 3절은 모르드개의 비문과 같은 거잖아요. 예. 모르드개가 이런 사람이라는 게 종합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집안적으로 평가한 말씀이니까 3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서더서 10장은 마지막은 보면 그 왕의 권위, 아수에르 왕이 나라가 도가 몇 개고 백성이 얼마나 많고 그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큰 걸 하면서 그 큰 제국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향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찌꺼리 같이 남아있던 것들, 권력도 없고 고향도 없는 것들, 부모도 없는 것, 그런 고아된 자, 가난한 자, 그런 억울한 자들이 남아가지고 그 서글픈 역사의 한 변방에서 하나님이 그 대제국의 한복판에서 이 두 사람 모르드개와 에서더를 통해서 아름다운 구원 역사를 잘 아로새겨간 것이 에서더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국에서 미움받던 이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개가 여기서부터는 높은 지에 올라가서 존경을 받게 되고 또 아하수에르 왕으로 봐서도 왕의 생명을 살려줬으니까 모반이 벌어져가지고 역모가 이루어져가지고 임금님을 살린 생명의 원인이요 모르드개가. 예. 그러니까 임금님도 인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린 사람이요. 그러니까 나라의 민족의 또 집안에서 존경을 받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을 해도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핵심이 적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친구한테 커피 한 잔 사주고 차비 한 푼 준 게 그게 그 친구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맙지. 그게 그 사람한테 약이 되고 복이 되고 답이 돼가지고 참 집사님 고마워. 내 그때 내가 막 죽고 싶고 한 잔을 하고 싶은데 집사님이 차 한 잔 사준 게 차비 그 김집사 가다가 택시 타고 가 지루운데 그 달랑 만원 준 게 그게 피고되고 소리 된다니까. 네. 에서더서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이름이 한 자도 안 나오면서 무슨 변방에 포로로 끌려간다고 중에 찌그러기 같은 것도 남의 이름 며칠 중에 뭐 부모도 없는 것들이 뭐 그런 것들이 쏘삭쏘삭 해가지고 거기서 죽을 위기를 느꼈는데 뭐 밤에 뭐 꿈을 꿨는데 임금님이 거시기 했는데 이래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성에서 가장 이쁜 여자가 에서더. 왕이 보고 깜짝 놀랬다니까. 얼마나 예뻤으면 완벽하게 생겼다니까. 완전 내 스타일. 하나님이 성령하시고 하나님 만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약을 먹는다고 건강이 아니에요. 운동한다고 건강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은 어찌돼요. 하나님께서 이 허구 많은 역사의 현장에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변방에 남아있는 것들, 없는 것들을 붙들고 기묘한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감옥을 휘뜩 뒤집어 놓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면 그곳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인물은 더러워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에서더서나 이 다니엘서나 이런 성경을 보면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결단해라. 이 한 사람이 반듯하게 서면 백향목같이, 레바논의 백향목, 종려나무같이 뻗어나가고 번성하고, 윗물은 더러워도 네 하나가 새물에서 퐁퐁 솟아나서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섬진강 500리가 거침없이 막힘없이 500리 물길을 만들어 가듯이, 할머니가 교회 오고부터 남편을 영감님을 전도해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집을 사고 그래 되는 거. 아들이 선교사가 나오고, 손자 때 박사가 나오고, 정소따 때 장군이 나오고, 고손자 때 대통령 나오고 그러면 되는 거죠. 별거 있겠어? 네. 여러분들도 그런 에스더와 같이 아름답게 쓰임받고, 모르드개 같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금식을 선포해서라도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잘 나타난 것이 이 에스더서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 만들어진 절기가 뭐라고요? 부림절이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추억이 많이 돼.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내가 기도해서 그때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그때 환장을 할 입장에서 고침받고, 그런 최악에서 최상으로 내가 주님과의 사이에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아나고 도단하고 회복된 간증거리, 하나님과 내 사이에 러브스토리가 많아야 돼. 그것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절기를, 날짜를 만들어 놓아서 행사를 한 게 부림절이라니까요. 그 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대해서 모든 것을 결집을 하는 거예요. 대나무가 곱게 자라는 것은 매듭이 있대, 매듭이. 갈 때는 마디가 없어가지고 사정없이 흔들리는 것은 매듭을 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에서더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에서더 10장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닥은 하닥대로 바닥거리게 역사하시고, 하로보라는 하로보대로, 에서든 에서대로, 왕비는 왕대로, 해계라는 또 그 내시가 있었잖아요. 내시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신통찮은 것 같지만, 고선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어스트해서, 하나님 나라는 큰 사람도 없고 작은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일에는 버릴 것도 없고 안 버릴 것도 없다니까요. 때로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이 한 것이 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사람이 죽을 것만 같은 이 민족이 몰살을 당하는 큰 위기도 살짝 지나가는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은 열어주옵시고, 고통이 때는 줄여주옵시고, 그리고 좋은 일은, 아름다운 일은 길게 길게, 곱게 곱게, 멀리 멀리, 넓게 넓게, 그게 에스더의 역사, 모르드개의 역사, 이게 모르드개의 마지막 기록이 보면, 아, 에스더서는 에스더만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에서들을 이쁘게 오랜 세월 동안 거두어서 길러준 모르드개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라. 그래서 사실은 역사의 모든 주인공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조연, 엑스터라, 시다바리, 따까리, 저와 여러분은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 모습으로 쓰임받지만은, 에서서를 보면 해계는 해계고, 모르드개 모르드개고, 왕은 왕이고, 이방의 왕마저도 갑자기 불면증이 와가지고, 이방의 왕마저도 술기운에 화가 나가지고, 그런 것이 이게 대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사람을 밀고 당기는 밀당을 통해서, 하나님은 손해 안 본다, 하나님 구원 역사는 틀림이 없다, 제국이 바뀌어도 애굽이, 아수르가,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로마가 제국은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는 틀림없이 영원하게 들어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건설 현장에서 여러분이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에스더에 나타난 주인공들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